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방송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어저께 오후에 송정 하얀 등대 쪽에 제가 나시트에 놀러를 가봤습니다. 놀러를 갔는데요. 초보인들이 찌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대찌 채비를 하고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줄 자체도 한 5줄 이상 정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만취 볼 때는 아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막대찌 채비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그 사람들이 막대찌 채비를 해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비는 다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캐스팅만 하면은 이 찌가 이렇게 바로 써야 되는데 바로 안 써주고 계속해서 물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내려가서 채비에 대해서 조금 해드리고 그렇게 올라오고 나서 한 결과에 본게네 지가 바른 대로 서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는 지금 연삼의 대비 없고 그다음째 반달구슬 없습니다. 두 가지가 없지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자, 그 채비를 제가 사전에 채비를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낚싯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원줄에서 지금 다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원줄에서 다한 겁니다. 자, 지금 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을 열고 나면 자, 캡을 열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캡을 열었죠. 자, 여러분들 요 뒤에 보면 잠그고 열고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요 뒤에 보면은 닐 자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열었습니다. 자, 다시 잠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잠갔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제요 베일도 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 베일도 열어놓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채비를 하는데요. 자, 요거 자체 줄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돌아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소리 나죠? 지금 계속 소리 나죠, 여러분들? 자, 찌도 내려오고 있고요. 자, 찌도 내려오고 있고요. 자, 다시 감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줄을 빼면서 요 캡에 보면은 이 캡에 요깃이 자체가 낚싯줄 엮는 데입니다. 이게 그렇죠? 낚싯줄 넣고 당겨주겠죠. 이렇게 쭉 올려주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빼주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빼주겠죠. 요게 바늘거리에다가 낚싯줄 걸고 여기서 이렇게 빼주겠죠. 그러면 이 턱가이드 안에는 낚싯줄이 전부 다 통과 다 되겠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낚싯대를 좀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삼에 대비하고 반달구슬하고 사용하지를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찌 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찌도 걸어놨죠. 자, 찌를 잠시 좀 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찌는 잠시 뺐습니다. 자, 원줄에다가 찌 홀더를 넣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찌를 걸어놓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따 눈이 나빠서 듣기가 안 보인다.
아이고 씨.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연산매 대비하고 반다구수를 하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심 자체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올리주면은 수심이 올라가겠죠. 수심이 더 깊이 나오겠죠. 그 다음 채 내리주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수심이 내려오는 수심입니다. 짧겠죠?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로 들어갈 거는 순간 수정이 들어갑니다. 자, 순간 수정. 자, 순간 수정이 왔습니다. 자, 원줄에 순간 수정이 들어갑니다. 원줄에 순간 수정이 들어갑니다. 자, 순간 수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채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자, 요게 지금 V 고무가 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V 고무가 지금 보이시죠? 자, 순간 수정 들어가고 난 뒤에 V 고무가 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두개다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채 여러분들 뭐 이렇게 했습니까? 자, 요게 도레에 원줄 매겠죠? 도레에 원줄 매겠죠? 자, 도레에 원줄을 맸을 때 짜투리 선을 좀 길게 잡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도레에 원줄 매고 나면, 도레에 원줄을 매고 나면, 같이 짜투리를 V 고무, 구멍 쪽으로, 여 안쪽으로 이어줍니다. 여러분들. 이어주고, 당겨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당겨줍니다. 여러분들. 당겨주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안 움직거리도록 당겨주고 나서 그 다음 채 채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깨끗하지? 자, 찌와 순간 수정 단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찌를. 자, 그 다음 채 순간수정하고 단차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순간수정하고 이 단차를 보여드리는데요. 고무에 딱 있어라. 자, 여러분들. 고무 위에 안 올라갈래? 자, 찌 끝에 이게 자체서 이 순간 수정하고 이렇게 지금 단차를 잘안 올라가는데, 아, 잘 올리는데 내가 왜 이래? 갑작스럽게 방송해서 그런가? 잘 올리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올라갔습니다. 자, 요렇게 이 단차를, 찌 끝을 단차를 한150 정도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금 요 당긴 데에서 이렇게 쪽팬 길이에서 찌를 당겨 보면은, 밑들로 당겨 보면 이거 단차는 한150 정도 주십시오. 이렇게 150 정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단차를 150 정도. 그 다음 채 지금 채비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죠?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목줄을 매야 되겠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줄 자체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낚시점에 가면은 이런 줄이 많이 팔 거예요. 병에돔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팔 겁니다. 제가 감성돔 채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성돔 바늘을 3m 나옵니다. 펜 길이 쭉 하나 뽑아가지고 쭉 당기 보면은 3m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문과 주겠죠? 요한칸 남은데, 한칸 남은데 문과 주시고 나면, 그러면 좁쌀을 걸어 주겠죠? 하나 쭉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묶어주고 나서, 그러면 쭉펜 길이에서 바늘 약한 4, 50cm 위에다가, 바늘 4, 50cm 위에다가 여러분들 좁쌀을 걸어주십시오. 좁쌀을 걸어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4, 50cm 위에다가 바늘을 걸어주십시오. 이해가 가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막대지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를 어저께 제가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어저께 낚시를 초보인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초보인들을 위해서. 자, 어저께 그분들은 낚시 완전히 전 초보였었고, 그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래 있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 채비를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막대지 채비를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요 제가 쓰고 있는 막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고 있는 막대지입니다. 막대지는 제가 전부 다 깁니다. 여러분들. 저 자랑 좀 할게요. 자, 막대지는 이렇게 깁니다. 여러분들. 저 막대지입니다. 이렇게. 요거 전부 다 아직까지 사용을 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사용을 안 했고, 그러고 개조를 한 일을 여러분들 개조를 한 거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거는 개조를 했습니다. 자, 개조한 자리를 여러분들 단디 보십시오. 찾겠습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다시 개조를 했거든요. 요 부분에서 개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뭉치 채비도 구뭉치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구뭉치도 이렇게 많이 가져다녔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돌려볼게요, 여러분. 자, 양 사이드다 이렇게 구뭉치가 이렇게 많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낚시를 다음에는 연사매, 막대지입니다. 다음에는 연사매듭하고 반달구슬 하고 있는 거를 채비를 여러분들께 한번 또 영상을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